자, 이제 페이지 117페이지 10항에서 관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일단 개념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정관도 있고 실질은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제가 완비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뭘 안 했냐면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설립 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이 되니까 설립 등기를 안 했다면 법인이 아닌 거죠.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고요. 또 권리 능력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설립 등기를 안 했다면 권리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으로서 실질은 갖췄지만 뭐만 안 하고 있어요? 설립 등기를 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은 판례 가지고 복잡하게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하는 것 해가지고 채권단의 청산위원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나오잖아요. 일단 우리는 주택관리사 시험이니까 일단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실제로는 교회와 종중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권리 법인 아닌 사단은 교회와 종중이고 우리가 주택거래사 시험이니까 좀 추가한다면 2번 해가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우리 판례가 따른다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이해한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주택조합이 나오는데 뭐 재건축조합도 포함하는 겁니다. 재건축조합과 같은 주택조합도 조합이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이해하고요. 우측에 보시면 자연부락, 어천계, 문중 또는 존중, 그 다음에 종단 소속의 사찰이 아닌 사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와 종중,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나 주택조합, 재건축조합은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일단 내용은 첫째 기억할 것은 민법에 법인에 관한 규정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준용이 돼요.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등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요 준용되는 규정 중에서 뭐는 빠지겠습니까? 등기에 관한 규정은 뭐가 되겠어요? 제외가 되겠죠. 따라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그대로 뭐가 되죠? 유추 적용된다, 준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뭐는 빠지고요? 등기에 관한 규정은 뭐예요? 빼고요. 이유는 뭐라고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은 말 그대로 뭐는 없냐면 권리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등기할 때는 법인 아닌 사단 자체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있고요. 또 소송에 대한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재판할 때 원고와 피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자체가 원고와 피고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자,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의 부동산은 법인 아닌 사단 거가 아니라 요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는 사원들의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가 되냐면 총유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말하면 교회다 그러면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 건물은 교회 자체 건은 아닌 거죠. 그럼 누구 거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도들의 공동 소유인데 그 구성원인 자연인들의
공동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가 되는 거죠? 총유가 되는 거죠. 요 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물권법에서 공부하는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교회 신도라더라도 뭐 재산 분할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 또 교회를 탈퇴한다 그래서 내가 돈 헌금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또 교회 권리를 누구한테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는 없어요. 총유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없는 거죠? 지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예를 들어서 보존행위든 이용행위와 이용관리 같은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냐면 사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특히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일단 1번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내용은 뭐겠습니까? 뭐는 빠집니까? 등기에 관한 내용은 빠진다. 2번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과 등기에 대한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되고요. 넘겨보시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 기속관계는 구성원들의 공동소유 총유다. 해가지고 4번 관리 및 처분이 나와있지만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하죠?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만약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겠죠. 2번 사원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없죠? 지분이 없죠. 따라서 구성원이 되면 당연히 권리를 갖고요. 관두면 뭐죠? 땡이고 지분이 없기 때문에 분할해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선고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점유 취득 방법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 나와요. 일단 개념은 뭐겠습니까? 재단법인으로서 실질은 갖췄지만 재단법인으로서 설립등기라고 있는 재산의 집합을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하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가장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 뭐냐면 유치원입니다. 일단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재산 귀속관계만 달라요. 특히 민법에 규정이 없는데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의 단독 소유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유치원을 만들었는데 유치원으로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안 하면 일반적으로 권리 등기력 없는 재단이 되는데 그러면 유치원권 요 건물이나 재산은 누구 거냐? 설립자 유치원 원장님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아닌 재단의 단독 소유가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설이고 판례 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기본 학위 문제입니다.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 규정 중 비법인 사단에 유추 적용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지문 중에서 뭘 찾으면 돼요? 등기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겠죠. 그죠? 왜요? 등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 1번을 보시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적용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등기하지 않으니까. 끝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인이 다 끝났고 이제 권리 주체도 다 끝나게 된 거고 우리는 이제 권리 객체 가지고 뭐로 갈 거냐면 물건으로 갑니다. 자, 132페이지 오시면 권리의 객체 가지고 물건이 나오는데 일단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이 물건 이 부분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권법에 대한 이해가 좀 아직 완전하지 않다면요. 그래서 실제로 요 물건에 관한 부분은 시험법에도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편인데
이것이 완벽하게 되려면 무엇과 결합돼야 돼요? 물권법의 내용과 결합돼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여기서 보다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중단하지 마시고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다가 물권법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몰랐던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이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권리의 객체로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물건이 나와요. 자, 물건이 뭐냐? 98조가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면.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따라서 물건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법은 유체물, 토지나 건물이나 의자나 책상과 같은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력도 물건이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따라서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으로 들고 있는 것은 전기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온기, 냉기 같은 것도 뭐가 가능하다면요?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력으로서 뭐가 됩니까? 물건이 됩니다. 그다음 이 물건이 다시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어요. 일단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입니다. 동산은 뭐냐면 나머지 개념이에요. 물건 중에서도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이 제외한 물건이 뭐가 되죠? 동산이 돼요. 그럼 결국은 이 자연력도 물건인데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로 들어가는 거죠?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거는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법은 어차피 사람 아니면 물건 두 가지로 분류하게 돼 있고 우리 법 체계상 따라서 사람이 아니면 나머지 것은 다 뭐로 들어가야 돼요? 물건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은 과학적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 분류 방식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다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에너지지 물건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는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 전기, 온기, 냉기도 뭐로 들어가죠? 물건이고 그 중에서도 뭐로 들어갑니까? 동산으로 들어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들어가 있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죠. 토지는 부동산이죠. 왜요? 토지는 부동산이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건물도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조심할 것은 건물이 부동산인 이유는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부동산이라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 앞에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인 거예요? 부동산인 거고. 우물 밖에 담이 있단 말이죠. 이 담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부동산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담벼락 밑에 깨울이 흐르고 있는데 깨울을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를 놨어요. 이 다리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부동산인 거죠. 이 다리가 부동산이라는 지문은 최근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넜더니요.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나무도 수목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뭐가 되죠? 부동산이고요. 나무 옆에 배추밭이 있는데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이 배추밭에 배추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민법 책을 보다 보면 농작물이 나오는데 이 농작물을 동산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자, 우리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뭐 견고하게 정착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배추밭의 배추는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농작물은 일반적으로 뭐로 평가됩니까? 부동산으로 평가해서 지문을 읽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배추밭의 배추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정착되지 않았으니까 뭐로 바뀌겠어요? 동산으로 바뀔 거고요. 요 나무를 잘랐어요. 그럼 뭐로 바뀝니까?
동산으로 바뀌고, 요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의 사과가 열려있다면 요 사과나무의 사과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이니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미분리과실, 안 딴 사과도 부동산인데 따면 뭐로 바뀌죠? 동산으로 바뀐다는 점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가지고 이제 교재를 좀 볼 겁니다. 자, 1번 물건에 의해 가지고 1. 물건이 되려면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뭐 태양이다, 달 같은 것도 유체물이긴 하지만 관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고요. 2번 물건은 외계 일부여야 된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 일부는 뭐가 아닙니까?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고 손톱도 물건이 아닌데 만약에 물건을 손톱을 자르면 머리카락을 뽑으면 뭐가 되겠어요? 물건이 되겠죠. 좀 친근히 얘기지만 팔은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팔이 잘리면 뭐로 바뀌어요? 물건으로 바뀌고요. 또 시신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시신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통설과 학설은 물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심장이 멈추는 순간 권리 능력이 소멸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로 바뀌는 거죠? 물건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우리 통설의 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3번. 물건은 배타적 지배의 관계상 독립성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느 물건의 일부, 구성부분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고요. 또 집단물도, 집합물도 개별적으로 물건인 것이지 집합물 전체가 원칙적으로 물건인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는 있어요? 예외는 있겠죠. 그 다음 물건에 분류해가지고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관련 판례가 나와있죠.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이 관련 판례에서 증감 변동하는 동산이고 밑에 어류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뱀장어입니다. 양식장에 있는 수조를 우리가 양만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양만장 내에 지금 뱀장어가 디글디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뱀장어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 이거죠. 가능하다. 자, 왜 그러냐면 양도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고요.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어떤 물건이라 하더라도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물론 요 뱀장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양만장 내 뱀장어로 그 목적물이 특정이 됐다면 요 양만장 내에 있는 모든 뱀장어를 대상으로 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중간에 요 뱀장어들이 반출이 되고 새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한 계속해서 그 양만장 내에 뱀장어에 대해서 양도담보의 소유권이 양도담보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래 능력 유무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융통물 거래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거래할 수 없는 것은 뭐죠? 불융통물이겠죠? 근데 우측에 보시면 융통물은 다음 네 가지로 다시 구분된다 해서 1. 거래 간념에 의한 분류, 대체물, 부대체물. 2번, 당사의 자 주관적 기준에 의한 분류, 특정물, 불특정물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대체물,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고, 부대체물이라는 말은 똑같은 다른 물건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과 같은 것은 부대체물이에요. 이거는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거래 관념에 의해서 분류되는 것에 반해서 특정물이나 불특정물이라는 개념은 그 물건의 성질에 의해서 거래 관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소나타 자동차 한 대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소나차 자동차는 많으니까 요 소나차 자동차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특정물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소나타 자동차라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지정이 됐다면 이제는 똑같은 자동차가 없는 것이니까 요 소나타 자동차는 뭐가 되는 거죠? 특정물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소나타 자동차는 세상에 많기 때문에 불특정물인데 만약에 그 여러 대의 소나타 자동차 중에서 요 소나타 해가지고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지정이 됐다면 이제 뭐로 바뀐다는 거죠? 특정물로 바뀐다. 따라서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분할할 수 있는 물건, 나눌 수 있는 물건을 가분물, 나눌 수 없는 물건을 우리가 불가분물이라고 하고, 4번, 한번 쓰면 없어지는 물건을 우리가 소비물이라고 하고, 한번 쓰더라도 안 없어지는 물건을 우리가 비소비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게 뭐가 나옵니까? 동산과 부동산이 나오죠. 일단 99전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이번 부동산에도 입법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나무 나라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번 토지의 개수가 나오죠. 자, 토지는 부동산인데 원래 모든 토지는 다 뭐가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만 지적법에 따라서 이것이 필지가 나눠지면 이 필지별로 토지의 뭐가요? 개수가 결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지적법에 따라서 뭐가 나눠지게 되면요. 필지가 나눠지게 되면 분필이 되면 개별적 토지가 한개 토지가 된다. 그다음 우측에 3번 부동산 중에 토지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토지 및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뭐 우물이나 담벼락이나 달이나 또는 이 수목 같은 것은 토지 일부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땅을 사게 되면 뭐죠? 쫓아오는 것이 원칙인데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는 함께 쫓아다니는 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토지를 샀다 그래서 건물이 자동으로 뭐 하는 걸 아닙니까? 쫓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나번입니다. 나번.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면 이 토지 소유권은 땅 위로도 미치고 땅 밑으로도 미쳐요.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무제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추상적입니다. 정당한 이익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내라면 요땅 속에 있는 것은 토지 소유자 거죠. 토지 소유권의 일부인 거예요. 따라서 땅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돌이든, 그것이 흙이든, 그것이 지하수든, 그것이 온천수든, 누구 거죠? 땅 주인 거기 때문에 지하수권이라는 물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온천권이라는 물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건물 안에는 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건너방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방권이란 말은 없는 거거든요. 화장실권이란 말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안방 화장실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뭐인 거예요? 구성 분자인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러한 것들은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분자인 것이기 때문에 안방권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지하수권이란 권리는 없는 거고요.
화장실권이란 권리가 없는 것처럼 온천권이란 권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특히 온천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다만 빠지는 게 있습니다. 미채굴 광물만은 땅 주인 거가 아니라 국가 소유고요. 따라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광업권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고요. 강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토지 소유권의 객체이기 때문에 지하수권, 온천권 이런 건 뭐 할 수 없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판례를 보시면 1번 지표면상의 암석이죠. 원래 이 암석은 토지의 일부예요. 암석권은 없는 거죠. 그죠? 다만 이게 옛날 판례인데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다만 그 암석을, 자연석을 조각하여 불상을 만든 경우에는 그 불상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따로 기억하자 이런 얘기죠. 그죠? 다시 한번요. 지표면상의 돌은 누구 겁니까? 땅 주인 겁니다. 다만 그 지표면상의 돌을 조각을 해가지고 부처님상을 만들었을 때 그 부처님상은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에 2번 광업권 얘기가 나왔으면 보시기 바라고, 3번 지하수 온천수 동굴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권, 온천권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명인방부를 갖추지 않은 개개의 수목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뒤에 또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 수목은 토지 일부에 부합됐다라는 말을 써요. 따라서 땅을 팔면 나무도 함께 쫓아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수목에 대해서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추게 되면 마치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처럼 이 수목은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가. 건물은 토지와 분리된 뭐죠? 독립된 부동산이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나. 임목법에 의한 임목. 임목을 등기하면 이것도 독립된 부동산이다. 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인방벌 갖춘 수목. 나번 명인방벌 갖춘 미분리 천일가시. 마번 명인방법도 없는 농작물인데, 이 농작물은 뒤에 자세히 해야 되는데,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확고한 태도고, 특히 이 농작물에 대해서는 명인방법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5번 토지권, 토지 소유권 상실 원인으로서의 포락이란 말이 나오는데, 포락이란 말은 쓸려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개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교재에 뭐가 나와 있냐면 판례가 나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양반이 낙동강 변에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이 자꾸 강물과 바닷물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포락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 땅, 강물과 바닷물에 쓸려 내려가서 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뭐 하겠습니까? 상실하겠죠. 따라서 토지가 포락이 되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뭐 하게 됩니까?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 판례 문제는 뭐냐면 요 낙동강에다가 하구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물 흐름이 변경이 돼 가지고 요 땅이 다시 꾸물꾸물 다시 기어 나오게 됐단 말이죠. 요 기어 나오게 된 이 땅은 누구 것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국가 소유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갑은 토지가 포락이 돼서 없어지는 순간 영원히 없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새로 기어 놓은 땅은 원래 갑의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으로서 무주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인 것이지 요 갑이 자신의 과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뭐 재밌어서 그런지 가끔 나오니까 결론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 있죠? 동산이 나와 있죠. 토지,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뭐죠? 동산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네요. 4번
주물과 뭐가 나옵니까? 종물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물건끼리요. 결합이 됐어요. 결합이 됐는데 만약에 분리할 수가 없다면 이거 우리가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아, 부합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물권법 할 때 할 거예요. 자, 결합된 물건이 분리할 수가 있어요. 분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분리가 됐는데 분리됐더라도 독립된 효용이 있다면 이거는 별개의 물건인 거죠. 근데 분리하는 것이 가능해서 분리했는데 독립된 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거 우리가 종물이라고 합니다. 종물. 따라서 종물은 분리하는 것이 가능해야 돼요. 만약에 결합됐는데 분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종물이 아니라 뭐로 평가되냐면 부합물로 평가되고요. 또 만약에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데 분리했을 때 그 분리된 물건이 독립된 효용을 따로 갖게 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물건인 것이지 뭐가 아니 종물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주된 물건과 결합이 돼서 존재 가치가 있어야 결합이 되어야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분리됐을 때는 효용이 없는 거 결합됐을 때 존재 가치가 있는 물건 우리가 종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가 있는데요. 자동차예요. 근데 자동차를 제가 샀는데 유리창에 썬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썬팅제 비닐로가 되어 있는 거죠. 썬팅제를 제가 사다가 유리창에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붙였어요. 결합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리한다고 해봐야 다 뭐 한 거죠? 찢어지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썬팅제는 뭐가 된 거죠? 부합물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사다가 뽁뽁이라 그러나요? 해가지고 유리창에다가 어떻게 해요? 붙여놨어요. 그러면 자동차 그 뽁뽁이 붙인 내비게이션은 결합되긴 하지만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면 그 내비게이션 자체로서 뭐가 있는 거죠? 독립된 효용이 있으니까 그 내비게이션은 뭐예요? 별개의 물건인 거죠. 물론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을 매립시켰다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부합물이 되는 거고요. 자동차에 뭐가 있습니까? 타이어가 있죠. 근데 이 타이어는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타이어가 타이어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자동차와 결합이 되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고 분리된 타이어는 별반 존재 가치가 없죠. 이럴 때 이 타이어가 뭐가 되는 거죠? 종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자동차가 주된 물건 주물이라면 자동차에 달려있는 타이어는 뭐죠? 종물이다. 다만 조심할 것은 분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종물이 아니라 뭐로 평가됩니까? 부합물로 평가된다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뭐 쉽게 설명드린 개념인데 법조문은 드럽게 아주 어렵게 나와 있어요. 자, 백조입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상적인 사용에 제공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뭐죠? 종물인 거죠.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분리할 수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부합물인 거예요. 분리할 수는 있어야 돼요.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종물은 자기 소유물이어야 돼요. 만약에 남의 물건인 경우에는 종물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타이어를 사다가 꼈으면 뭐예요? 내 타이어니까 뭐가 돼요? 종물인데 남의 타이어를 훔쳐다가 끼웠다면 그것은 뭐가 아니죠? 종물이 아닌 거죠. 그 다음 이 양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릅니다.
따라서 요 이항에 따라서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요 100조 2항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자동으로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타이어만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팔 수가 없는 거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타이어만 따로 분리해서 파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요건 1번.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할 것. 2번. 종물은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뭐죠? 결합됐을 것. 3번. 종물은 독립한 물건일 것. 만약에 이것이 분리할 수 없게 됐다면, 구성 부분이 됐다면 그것은 종물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부화물이 되는 거죠. 4번.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 그래서 원칙적으로 종물의 소유자죠. 누구 거에 됩니까? 아, 주물의 소유자에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판례가 종물로 인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2번 해가지고 주유소의 주유기는 종물입니다. 왜냐하면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유소 주유기가 주유기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주유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분리해봤자 독립된 효용이 없으니까 종물인 거죠. 근데 문제는 박스는 뭐냐면, 땅속에 들어가 있는 유류 저장 탱크는 분리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는 종물이 아니라 뭐죠? 부화물이라는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좀 보시기 바라고. 종물의 효과,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이 나와 있죠. 일단 과실은 이렇게 나와 있죠.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그러니까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득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머릿속에 안 들어가시나 봐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이라는 말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데 얻게 되는 수익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불로소득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풀때 편해요.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으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한다. 요 과실이 우측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죠. 천연과실. 자, 사과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가을에 사과가 열렸고요. 개를 키우는데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 닭을 키우는데 닭이 계란을 낳습니다. 계란, 달걀, 이런 것들은 뭐가 되죠? 천연과실이 되고요. 그다음 법정과실이 있죠. 무슨 말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불로소득인 거죠.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자를 주네요. 땅을 빌려줬더니 지를 주고 건물을 빌려줬더니 차임을 준단 말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정과실이라고 합니다.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국립공원 입장료가 과실이냐? 만약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국가가 아무 짓도 안 하고 돈을 받아가는 것이라면 그것도 불로소득으로서 과실이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국가는 국립공원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니까 불로소득이 아니라 과실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과실의 귀속인데, 일단 천연과실은 언제 수취할 권리가 있어야 되냐면 분리할 때죠. 사과면 사과나무의 사과를 딸때 권리가 있어야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요. 뭐 계란이라면 닭이 계란을 낳을 때 권리가 있어야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고요. 법정과실은 요 존속기간 비율로 수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의 권리가 소유자라면, 소유권이라면 법정과실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수취하게 되는 거죠. 자, 우측에 중간에 있는 배기조 한번 읽어볼까요? 배기조 보시면 이랑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이왕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1번 과실 수취권자가 나오게 되는데 소유자, 선의점유자, 지상권자, 매도인이 나와있는데 이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뒤에도 또 자세히 배우는데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이라면 과실 수취권은 매도인에게, 그래서 매도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 다만 인도 후에는 매수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뒤에 채권법에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 돼. 그 다음에 사용차주 임차인, 그럼 임대인은 뭐가 없는 거죠? 과실 수취권이 없는 거죠. 친권자, 수유자 등과 유치권자, 질권자, 압류저당권자죠. 이 저당권자에 대해서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다. 다만 저당권자가 과실 수취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압류한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않고 있다면 저당권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하실 건 이 두 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1번 유치권자, 질권자 나중에 볼 거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과실 수취권이 없는 사람들인데 일단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새끼돼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양도담보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문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당권자와 양도담보권자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는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다. 만약에 양도담보권자가 과실수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압류가 필요하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과실에 준하는 사용이익이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료와 차임이 뭐죠? 법정 과실이니까 결국은 건물이나 부동산과 같은 사용이익도 과실로 취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실 수취권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사용하더라도 차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과실 수취권이 없다면 그 부동산을 사용했다면 차임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본 예제 풀어보죠. 1번 물건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 X 그죠? 온천은 토지의 구성권 구분이기 때문에 온천권은 뭐 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좀 보시고 2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물의 구성 부분입니다. 구성 부분은 결국 부합된 겁니다. 따라서 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있다. X고요. 2번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물이든 부합물이든 동산 부동산을 불문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당사자는 주물을 처벌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지금 옳지 않은 거니까 뭐죠? 답은 1번이죠. 그죠? 1번이 답이고. 그죠? 4번. 주문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자, 일단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따라서 4번. 주문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저당권 설정 후 주문에 부속된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주물 자체 효용을 일시적으로 도와요. 상용에 공한 게 아니죠. 종물 아니고. 그 효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요. 종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질문이죠. 3입니다. 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관리할 수 있는 자연적 뭐죠? 동상이죠. 4번 지중해 있는 지하수는 토지 일부예요. 그 말은 뭐죠? 부동산입니다. 7번 간제 통용력을 상실한 주안은 통용력이 없더라도 뭐인 거죠? 동산이겠죠? 답은 뭐죠? 2번이고 1번 토지에 정착된 다리도 뭐죠? 부동산인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 146페이지에 권리의 변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